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가난 쪽에 배 모양으로 생긴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요. 바로 담낭입니다. 쓸개라고도 하죠.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담낭 질환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병원에 왔을 때는 심각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줍니다. 오늘은 담낭 질환 중에서 담낭 슬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낭은 가난 쪽에 위치한 장기로 담즙을 저장하고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배출해서 소장에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와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빌리루빈을 포함해서 많은 노폐물들을 담즙으로 분비해서 체내에서 제거하는 역할도 하죠. 담즙은 물이나 전해질, 담즙산,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등이 섞여있는 혼합물로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이 혼합물이 축적이 되어지면 이것을 담낭 슬러지라고 합니다. 약간의 슬러지는 크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결석이 되기도 하고 점액이 쌓여서 담낭 점액종으로 가거나 담낭 폐색으로도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담낭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담낭 슬러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고지방 식이를 하거나 섬유질이 적은 식이로 인해서 잘 발생하는데 이렇게 식이를 했을 경우에는 담즙의 구성 비율을 깨뜨려서 점성이 높은 슬러지를 만들기 때문에 담즙이 원활히 흐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경과 췌장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담낭 슬러지가 잘 발생합니다. 또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담낭의 수축이 잘 되지 않고 담즙 배출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담즙이 농축되고 정체되어 슬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장기간 금식을 하거나 음식물 섭취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 그리고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있으면 담낭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슬러지가 축적됩니다. 또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는 담즙이 용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분비해서 담낭 슬러지가 유발될 수 있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과 더불어 담낭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무증상을 보이며 증상이 나타나도 흔히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이기 때문에 담낭 질환을 의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가 식사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구토나 항다를 보이게 되면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응급상황인 경우가 많고 담낭 슬러지로 담낭이 파열되어서 위급하게 내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담낭이 파열되면 그 안에 소화효소가 나와서 복통, 복막염, 폐혈증,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토나 항달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주세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담낭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뿐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침묵의 장기인 만큼 심각해질 때까지 그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면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령견에서 다발하기 때문에 노령견이라면 정기검진을 반드시 매년 1회는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저지방 식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강아지 담낭 슬러지의 주원인이 고지방 식이와 섬유질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수인데요. 지방이 적은 부위의 고기를 급여해주시고 소고기보다는 닭고기와 생선이 좋습니다. 또 담낭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방 식이가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꼭 저지방 식이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을 급여하게 되면 담낭 질환이 있을 때 가스와 복부 팽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정하고 가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정한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면 담낭 수축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슬러지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음식을 공급할 때는 약간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아이의 소화를 훨씬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인 경우에 담낭 슬러지 발생이 더 높죠.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담낭의 운동성은 촉진시켜서 슬러지 생성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요. 담즙이 원활히 흐르기 위해서는 수분의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담낭 슬러지는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알아차렸을 때는 아이의 통증이 심해지고 치료 예후도 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검진으로 아이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시고 특히 소화장애와 식욕 및 기력저하 구토와 항달 증상을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담낭 슬러지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